안녕하십니까. 맨마리가 영남 알프스 구봉 드디어 안등을 왔습니다. 오늘 즐겨볼 산은 1일 2산 문복산 고현산을 한번 신나게 즐겨보겠습니다. 우와! 초입 들머리가 시골 전형적인 마을 입구네요. 옥수수 많이 컸네. 문복산 입구 많은 등산님들께 옷 신발 펼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유, 주민들이 등산객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고 있는가 봐요. 이정표가 잘 돼 있네. 등산길을 잊어먹을 리는 없겠네. 전형적인 시골 마을을 지나고 본격적으로 등산로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 등산 바닥은 야자수 양탄자로 잘 되어 있네요. 대연삼리 400m 올라옵니다. 문복산은 1.8km 나는데. 700m 남았네요. 문복산 정상 계속 직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연리 삼리 1.2km 왔네. 아, 저는 좌측으로 드림바위 쪽으로 향하겠습니다. 아, 언제 또 여기 다시 와볼지 다 멋진 곳을 탐방하고 가야죠. 드림바위 초입인 것 같네요. 노프로 이어지네요. 아, 촬영은 그만두고 위험하니까 정상에 가서 촬영하겠습니다. 아, 드림바위 오르면 뱀을 발견했네. 오. 산무산가 짧은 게 이야, 이 장소리 대단합니다. 드림바위 오름에 살무사 뱀을 발견했습니다. 아, 역시 자연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먹이 사슬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없을 것 같은데 뱀이. 여기 산둥에 먹이 사슬이 많으니까 뱀도 아직 자기 자신의 영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림바위 정상에 올랐습니다. 멋진 조망에 가슴이 탁 트이네요. 안무나 이 초록의 능선들 보세요. 지금 그 신부가 됐나? 내가 지금 찍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아, 제가 여기 문복산 정상으로 올라. 네 알아서 해, 알아서. 그 네 알아서 하면 되잖아. 믿지 말고. 네 알아서. 드림바위 정상에서 그만 즐기고 문복산 정상으로. 와, 와, 와. 드림바위는 거대한 바위 봉우리가 우뚝 솟아있네. 드림바위봉으로 오르는 등록길을 사는님들에게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아, 너들길과 암봉길이 이어져 아주 위험한 것 같네요. 정상 코스로 등산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들머리에서 문복산 전선까지는 아, 채 2km도 안 되지만 전선 끝까지 가파른 오르막이라 힘듭니다. 체력 안배를 잘하고 올라오셔야 되겠습니다. 뭘? 오, 정상에 도착했는데, 오, 인정한 사시. 주립각 섰네. 저는 잘 뒤로 가서 서야 되겠습니다. 문복산 정상석이 제 뒤에 보이네요. 이 문복산은 신라시대 때 하랑들이 여기서 병정 훈련을 한 곳이라고도 하고, 문복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돌을 닦다가 노안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돌을 닦았다고 하여 문복산이라고 전해온다고 합니다. 아, 문복산 정상에서 즐겨보고 있습니다. 멋진 소나무가 이렇게 있네요. 해발 1014.7m네요. 고연봉으로 즐기러 갑니다. 아, 형님 배도 고프고 에너지 보충하고 갈까요? 앞으로 10km 남짓 가야만이 고현봉 정상인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와! 와! 하면서 즐기면서 갑니다. 조망이 터져 되돌아봅니다. 제가 저기서 문복산 정상에서 인등선을 타고 멀리도 왔네. 고현봉 갈 길이 멀어 고고 합니다. 와! 아, 예, 금방 보니까 회전표가 있네. 963봉이라고 되어 있네. 문복산에 2.3km만 그렇구나. 이게 학대산이라는 정상인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조그만한 비석이 있대요. 아, 학대산. 아, 여기 학대산 정상석이 있네. 오, 여 정상석이 있구나. 963.5m네. 안녕. 아, 여기 보니까 환영합니다. 낙봉경맥 태백산에서 몰운대까지 이곳은 경북 청도군 은문면 신원리네요. 아, 낙봉경맥을 이어서 또 만나네. 낙봉경맥 예약마을로 가야 고헌봉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가다가 길을 잊으면 이 나무에 보면은 좋은 사람들이라는 이 제가 그래서 조금 빨리 오면서 일부러 리본 걸은 건데 리본이 붙여 있습니다. 리본을 따라가면은 우리 서울 올라가는 차가 있습니다. 등산을 즐기다 보면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꼭 이렇게 보면 나무에 리본을 붙여놨죠. 좋은 사람들. 또 고헌봉으로 고고 와 즐깁니다. 지나다가. 동네 꽃도 한번 즐겨봅니다. 이쁘죠? 아카시아 꽃 향기가 코끝을 자극하네. 아, 따먹고 싶은데 어릴 적에는 많이 따먹었는데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었죠. 미치네. 아스팔트 길을 만나네.
아스팔트 길을 만나면은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아, 저 앞에 보이는 게 고현복 전사인가 봐요. 제가 오늘 저기를 영남 알프스 구봉 만든 아홉 번째 봉우리입니다. 한번 신나게 즐겨보겠습니다. 우와! 고현 하리 마을이 전원주택지인 것 같네요. 아름다운 집들이 한참 짓고 있네요. 부끄부끄 부럽습니다. 시골 저는 마을의 꽃밭을 어디 보세요. 어디 한참 물이 익어가네요. 이제 여기 까맣게 익어야 입맛을 돋구겠죠. 아, 여기 이제 시작되네. 아유, 양마을에서 500m 아스팔길로 올라오면은 이제 고헌봉 정상으로 가는 길이 우측으로 이어집니다. 갑시다! 와, 와! 고현봉 오름도 문목산 오를 때처럼 계속 오름이 이어지네요. 시험해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체력 안배를 하면서 울창한 숲불에 가려 뜨거운 태양은 볼 수가 없으나 숲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시원한 공기 느낌이 좋네요. 아, 제가 1월 달에 제약사 천왕산 갈 적에는 페트병 두 개, 500ml 두 개만 해도 충분했는데 오늘은 내가 이걸 세 개를 갖고 왔는데 강렬한 때아끝이라 그런지 이게 지금 다 먹고 이거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말라서. 그래도 가방에 마늘이 싸준 99%의 오이가 있겠죠. 이제 목마름 그걸로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등산은 그래야 하듯이 정상 석 얼굴을 함부로 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힘들게 최고조로 자기 체력에 올라서야만 모든 정상의 정상성을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드디어 2022년도 맨발이가 영남 알프스 구봉 안등 탈환을 했습니다. 우와. 마지막 봉 고현봉에서 즐겨봅니다. 아, 여기 보니까 저기가 가지사이고 여기가 운문산인 것 같네요. 쫙 보니까 영남 알프스 구봉 전체가 다 보이네, 있는 선이. 제가 조금 전에 온 문복산도 보이고, 저 멀리 가럴산, 신불산, 영축산도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 여기
고현봉에서는 풍광이 아주 좋네요. 2022년도만 영남알프스 구봉 완등을 하고 2023년도는 패스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구봉은 그 매년 9년 동안 영남알프스 구봉을 다 완주하면은 은메달을 수여합니다. 은메달 9개를 반납하면은 금메달로 다시 바꿔준다고 합니다. 아, 9년 동안 해야 돼요. 9년 동안. 아, 저는 패스하겠어요. 아니 근데 정상석이 신기하네. 조그만 거는 1033m고 새로 생긴 큰 거는 1034m네. 여기 1m 차이가. 그게 거긴데. 예? 차이 나잖아요. 돌이, 아, 돌 높이가 1m. 아, 여기 돌 높이가 1m라. 1m. 고지가 높으네. 아, 그 뜻이구나. 구봉 완등하니. 그, 필요함도 한 방에 싹 가시네. 아, 하산합니다, 이제. 아, 정상에서 하산길에 고현봉 서봉을 보고 갑니다. 아, 이게 납동정이 여기까지 이어지네. 정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 서봉도 즐기고. 늘 그러듯이 등산은 하산길이 즐겁습니다. 마지막 뷰를 즐겨보겠습니다. 이제는 또 이런 아름다운 조망은 볼 수 없겠죠. 하산하면 오늘은. 이야. 제 인증서를 보십시오.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서입니다. 구봉 완등했습니다. 아, 하산길이 너무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기쁨의 이 한이에. 사루님, 고현봉과 문복산은 여름 산행은 꼭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와 보니 그 알탕할 곳이 없습니다. 꼭 맹심하시고 그 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루님 늘 함께 나서 감사하고 고맙고 사루님 사랑합니다. 우와!